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인데 봉독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해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해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셨습니까? 아마 안 적어보셨을 것 같아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쭉 적어보았습니다. 적어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이 think의 기원은 이 think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삶에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의를 드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의를 왜 드리냐? 부활절을 이해가고 성탄절도 이해가는데 맥주감사 주의는 이미 율법이 다 완성된 거 아닌가? 폐지된 거 아니냐? 왜 드리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누군가 그냥 하는 말 그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베르야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를 상고하면서 보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의가 관련해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걸 먼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절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절기는 왜 있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유월절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나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눈길 피하시는데, 자, 유월절을 왜 우리가 안 지키느냐? 예수님은 지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정통 교회가 가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저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이 절기 문제 때문에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부터 이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절기는 다 각각이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자막을, 혹시 자막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막을 보시면 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음을 상징하고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순절, 자 보세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다 똑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오순절, 칠칠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강림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교회가 탄생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은 원래는 이건 새해를 말하는 건데 새해를 뜻하는 것, 즉 하나님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서 동시에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구원의 그 속죄의 기반을 마련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그때 보면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대한 성취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왕으로서 이제는 그 알곡을 딱 곳간에 들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진정 통치하게 된다.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그 엠마오에 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너희들이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너 다 읽었지? 그게 다 뭔지 알아? 다 나를 가리키는 거야. 막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막 절망 중에 있다가 다시 그 선소망을 붙잡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절망하게 되고 굉장히 낙심하게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절기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첫 열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러 가지가 아마 뒤죽박죽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첫 열매를 말할 때는 원래는 첫 열매는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가 있고 그다음 미래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모르고 보리와 미를 막 섞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앞절에 10절에 보면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리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그 다음날이 초실절인데 이때 첫 열매를 보리 열매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주일에. 이때 언제요?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바로 부활절로 나중에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말할 때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 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역시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보리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래 첫 열매가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 첫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 초실절로부터 7주를 꼭 차게 센 다음에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그 다음 절에는 만물, 즉 첫 열매, 미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빵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17절에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라.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자, 잘 보세요. 보리의 첫 열매는 그냥 보리의 첫 단을 드렸어요. 근데 미래 첫 열매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은 다음에 불에 구워서 빵으로 두 개를 드려야 돼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보리의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밀의 첫 열매로 의해서 만들어진 이 두빵은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냐면, 이 두빵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루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으깨지고 으스러져서 우리는 죽고 이제는 성령의 물과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구워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두 빵을, 두 빵은 바로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77절에 드리는 이 두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밀가루가 되어서 서로 성령의 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완전히 구워져가지고 성령의 불로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77절이 아, 이게 완성이 되었고 첫 열매는, 미래 첫 열매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모든 헌금을 모아다가 분리개척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해가 풀렸다면 세 번째는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맥이 이 무슨 맥인지 아십니까? 이 맥이 그러면 맥주 할 때 그 맥입니다. 예, 전혀 안 마셔본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맥주 할 때 그 맥이라고요. 그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지금? 밀의 열매라요. 첫 열매. 근데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이 보리의 첫 열매로 혼동할 수 있는 용어가 이 맥추절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해요. 작은 맥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엄밀히 보면 밀도 뭐 맥 종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맥주절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맥주절이라고 하면 보리가 떠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보리추수로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에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그러니까 예전 개역 개정에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바람에 막 보리의 첫 열매로 막 혼동되게 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새 번역은 제대로 번역을 해서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77절 혹은 맥주절 그리고 헬라어로 오순절을 지켜라. 그러면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 우리 추수를 하고 다 거두어 드리는 그날에 너희가 드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요? 보리의 첫 열매는 뭘로 대체가 됐어요? 부활절로. 그러면 밀의 첫 열매는 77절은 오순절로 대체가 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럼 맥주 감사는 왜 드리냐 이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거. 그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추수 감사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Thanksgiving Day, 목요일에. 그리고 목요일부터 쉬어요. 목, 금, 토, 일 계속 쉬는 거예요. 신학교는 일주일을 다 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만 기다려줘.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목요일날 드린 다음에 금요일은 블랙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막 쇼핑하고 사람들 난리 나죠. 그 주간, 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이게 성경에 물론 그 가을에 수상절을 기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 그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탈출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서 만들어진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을 보니까 봄에는 보리를 심어서 6월쯤에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 다음에 7월쯤에는 첫째 주에 모여서 하나님 보리를 잘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통이 생겼고 가을에는 쌀을 거둡니다. 쌀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쌀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추수를 한 다음에 11월 달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의 전통과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의 미래 첫 추수와 함께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져서 한국의 맥추감사주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는 이유는 아 전반기 동안 6개월을 지켜줘서 감사한데 의미가 있고요. 감사함으로써 나머지 우리 한 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감사 신앙을 지키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좋은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추절 칠칠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계속 커져가는 것보다 작고 건강한 교회가 도시 주변에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고린도, 빌립보, 아덴 이런 데 도시에 가서 각각의 교회를 다 세웠어요. 하나의 교회를 엄청 키워서 소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선교 방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남이나 또한 이 지역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판교나 위례나 지역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립 개척을 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둘로스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개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에서 또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더 둘러스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이 도시에 건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도록 남겨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제 밭을 우리가 이제 뭐 농사에서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 중에 100%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적용하면 적어도 한 3%, 5%, 한 10% 그 범위 안에서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외국 사람들, 유학생들 혹은 이주민들을 위해서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 친구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해서 그를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잘 흘려보내는 이들에게 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안 하시는지를 해보시라고.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계속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주시고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훈련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룻기의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부자였어요. 땅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왔단 말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곡식을 다 줍지 말고 귀퉁이 다 자르지 말아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꾼들이 막 이제 그 곡식단을 가져가면 일부러 막 빼가지고 막 더 주스라고 그렇게 배려해줘서 룻이 가서 이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정말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자비를 베푼 거죠. 아량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룻이 은혜를 누렸지만 사실 보아스도 만만치 않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복을 누리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녀를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죠. 나중에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하고 계속 되도록 왕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그냥 이삭 그냥 남겨준 것 뿐이었는데 가난자들에게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왕들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실험해. 아, 내가 어떻게 이걸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포션을 한번 정해보세요. 3%도 괜찮고 5%도 괜찮아요. 10%면 더 좋죠.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위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도 있고요. 구제헌금 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성도님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돕거든요. 또한 장학헌금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받아야 할 학생들이겠지만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자신이 주신 것 중에서 3% 5%도 괜찮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선순환이 돼요. 저도 참 그 많은 장학의 혜택을 누렸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한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미국에 목회할 때에도 제가 졸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졸업 축하한다고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재정도, 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헌금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교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흘려보냈더니요.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음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도 뭐 장학금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흘려보냈더니 또 채워주시는 거나.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정말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적더라도 아, 나는 수입이 별로 없는데 나는 한 3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그럼 뭐 3만 원, 5만 원도 괜찮습니다. 적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뭐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내적인 열매든 외적인 열매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그 다음 이제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 열매를 누린다, 부활의 열매를 누린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성도들을 보니까 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맥주절 첫 열매 신앙이에요. 작은 것을 보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완성케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1년 반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4월 16일에 취임 감사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드렸어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정말 하루도 감격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었나요? 하여튼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막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막 그랬던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는데 특별한 게 뭐냐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이 77일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7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7 뭐예요, 77? 77 물론 이제 아까 77절은 그 49일 해가지고 50일 말하는 거지만. 저에게는 이 77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기도에 이제 금요일 담당이 있거든요. 그날이 7월 7일이에요, 여러분. 뭔가 자꾸 77이 자꾸 왜 나오지? 무슨 의미지 이게 지금? 7은 원래 완전수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열매를 주님께 감사로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뭐 그런 믿음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니까요, 첫 번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두려워하다가도 그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목소리가 잘 안 나가서 말도 못했어요. 와, 목소리도 안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겸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이 들어지니까 이것이 귀한 열매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리더십 교체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유목사님 그리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7월 달에 3번 오십니다, 여러분. 3번 오시고 8월 달에도 한번 오시고 유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제 일기를 쓰는데요. 유목사님과 저만의 둘만의 일기방이 있어요. 은퇴하실 때 목사님 딱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일기를 저와 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좋은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일기방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 그 방에 저하고 목사님 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날 그 이제 일기 쓴 다음에 댓글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자 둘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 동행 세미나,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를 하신 날 월요일 저녁에 이런 일기를 쓰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그 격려가 되는 일기였어요. 오후부터 서남목자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주시니 교회를 찾아가는 마음이 편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들, 또한 봉사자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교회에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사역자 가정 아이들까지 다 해서 짜장면 파티를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다, 와 신난다, 파티를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이죠. 제가 사실 유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집회 없으시면 예배 오셔서 같이 현장 예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고 싶어도 목사님의 리더십을 잘 잡지 못하면 저는 못 옵니다. 목사님이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가지시면 제가 마음 편안히 오겠습니다. 근데 일기를 보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와도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신 것 같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첫 열매 중에 하나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물론 계속해서 전환 기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간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작더라도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고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께 주신 은혜대로 한번 예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믿음의 실험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6개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열매라고 찾아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지난 6개월을 저는 보냈는데 그래도 청년들을 뭘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시죠?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성도님, 이지선 교수님의 책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꽤 괜찮은 해피엔딩.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지선 교수님은 2000년 7월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몸의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 극복하는 과정을 지선아 사랑해에서 담아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후에 여전히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삶은 아름다우며 여전히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또한 유학과정과 한동대 교수로 돌아오면서 그 과정을 잘 여기에 담아내셨어요. 근데 이 파트 중에 오빠가 그랬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오빠 이야기가 나와요. 오빠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아픈 것을 경험해 보니까 동생을 보고 아팠던 것도 아파했지만 자식을 보고 아파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그 안에 이렇게 담아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셋째 딸을 낳는데 그 오빠가 그 아기 몸에 여자예요.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뭐 큰 점이 막 생기는 선천성 거대 색소 모반증이 생긴 겁니다. 20cm가 넘는 거대한 점이 몸 여기저기에서 생기면서 정상적인 피부보다 두껍고 울퉁불퉁하고 털이 자라고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게다가 갑상선에까지도 문제가 있는 아니 애기인데 무슨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아빠가 너무 마음이 무거우면서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우리 이제 소나목자교회 예배를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난 이런 이제 자녀가 아프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의 가정도 직장도 별일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잘 굴러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물론 동생의 아픔이 있긴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대중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가지고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감동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뭐 예배가 그렇게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가 아프니까요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여기에 완전히 그가 꼬꾸라진 것이죠. 신앙 없이 행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회개로 바뀌고 나의 모든 그 슬픔과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풀어놓을 때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그제서야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오빠의 그 예배 그날의 예배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갑상선은 이 약을 1년 동안 먹으면 나을 겁니다 라는 얘기 들었고 그 피부의 반점 그 부분은 피부 이식을 하면 나아지는데 물론 어렵죠. 이 8차례 이상을 수술을 받게 되고 아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이요. 근데 어쨌든 그를 하게 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했다라고 해서 하음이라고 지었대요. 아이 이름을 하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겠나 싶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수십 년 예배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첫 열매가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올해 그분이 속장이 되셨어요. 속장으로 좀 섬기시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이 칠칠 뭐죠? 이 초실절의 열매가 이제는 칠칠절의 열매를 나중에 이 수장절 풍성한 알곡으로 하늘나라의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알곡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우리 이지성 교수님의 삶도 사실은 뭘 감사할 게 있냐? 아니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냐? 라고 생각했다가도 믿음의 어머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죠? 심정 원로 장로님. 믿음의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믿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거울을 보면 완전히 이건 뭐 끔찍한 얼굴이 된 거예요. 치료를 받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옥상에 올라갈까? 옥상에 왜 올라가려고 하겠어? 옥상에 올라갈까? 교회를 갈까? 여러 이 고민들. 그때마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은 딸에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원래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딸의 입에 밥을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힘줄과 가죽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주님 이 밥이 이 사랑한 딸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이면서 살려낸 겁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여러분 안 힘들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면회를 하면 엄마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마 눈부터 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을 보면 예를 들어 엄마가 뭐 울거나 뭐 좌절했거나 이러면 아, 난 이제 글렀다, 치료받기도 글렀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보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태어난 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딸을 바라보면서 탁 도와주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다 섬겨주고. 그리고 방, 저기, 환자실 나오면 복도에서 털썩 주저앉는 거야. 털썩 주저앉는 거야. 아무리 믿음의 어머니도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 그 믿음 때문에, 감사를 찾아보라. 라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했대요. 아, 발은 잘 씻길 수 있지. 발은 비교적 화상을 덜 당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화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엄지는 멀쩡한 거야. 아, 엄지는 멀쩡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은 또 잘 보여요. 다행히. 아, 눈은 다치지 않았구나. 시력에는 이상이었구나. 하나님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찾아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기간을 지내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풍랑과 폭풍과 기근을 만났어요. 인생의 악보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협화음이 막 찾아오고 내가 원했던 연주와 음악이 아닌데 불협화음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불거덩이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 작은 어떤 생명천 열매를 어머니의 그 믿음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동굴 같았던 나의 삶, 아무리 가도 어둠밖에 없어서 이거 동굴이구나, 끝에 가면 막힌 동굴 같아, 그러나 계속 가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사고와 빠이빠이 한 거야. 잘 헤어졌어요. 사고를 만난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헤어지는 것은 할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마음속에 보호막에 찢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이후에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세우고 공감하고 가르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 교수로서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된 거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근데 사실 뒤에 뭐가 있냐면 감춰져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에 가고 계시고 나는 그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녀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시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를 건지시고 세우셨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열매가 무엇인지, 전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전반기 혹은 4분의 1 쿼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꼭 적어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한번 가장 좋은 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그 처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작은 열매를 어떻게 완성시키실지를 한번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독특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담겨지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꾸게 할 그런 주인공으로 또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겠는데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성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했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달라고 우리 성찬을 받기 이전에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